우리 이제 연수장 밭 짓고 지금 이쪽으로 이제 좀 여기도 다이 아랫밭이랑요 저 도로 밑에 밭이랑 이것들이 지금 저 위에 감자 심을 때 심었어. 이것들은 큰 염소들이 끓여서 먹고 있어요. 예, 우리 땅이니까 이렇게 민어치 나무 땅에 담으면 난리 나죠. 토지가 있으니까 그냥 염소들 이렇게 내놓으면은 염소똥이 굉장히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땅이 점점 질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두 줄을 아래 이 밭에는 두줄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이렇게 싹이 났어요. 감자가 싹이 나서 쭉 감자가 싹이 나 있죠. 감자가 올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자 수미 감자 씨앗을 심었는데 두줄다 감자 심었는데 감자가 이렇게 났죠. 감자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랍니다. 감자가 쭉잘 자라고 이쪽도 쭉 그냥 콩 심는데 콩나고 파 심는데 팥는다는 말이 맞아요. 요건 꽁이었나 봐요. 꽁터리 새 터리 있는 게 꽁터리. 머위가 이제 우거져가지고 머위대를 잘라가지고 피클을 했더니 약효가 아직은 안 들었더라고요. 오리 넣고 장마 좀 지나야지 머위가 만해서 머위밭이 대단하죠. 이제 머위가 자라가지고 좀 저번에 머위 피클 다 먹어서 머위 잘라가지고 대랑 이렇게 피클을 만들었더니 아직 약효과는 덜 됐어요. 여름하고 가을쯤 되면은 피클이 제대로 약효가 들어서 좋을 거예요. 아이고, 심은 대로 나네요. 심은 대로 났어요.